Innovative and eco-friendly ideas for plastic. Have you ever thought about how many plastic products you use a day? You brushed your teeth with a plastic brush this morning, right? What about plastic bags, containers, or water bottles? You use a lot of plastic in everyday life. According to a survey, global production of plastic reached 311 million tons in 2014. 플라스틱에 대한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생각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당신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하루마다. 당신은 양치질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칫솔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맞습니까? 비닐봉지, 용기 또는 물병은 어떤가요? 당신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전 세계적인 생산량은 달합니다. 3억 1,100만 톤에 2014년까지.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Innovative 타이틀에 나와 있는 단어죠. 자, 혁신적인. Eco-friendly, 친환경적인. Have you ever thought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는 그냥 덩어리 표현으로 우리가 회화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기억해 놓읍시다. Have you ever thought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다음 부분은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에서는 어순을 조심해야 되죠. 의문사, 그리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래서 우리 줄여서 의주동의 순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문사 부분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면 How many plastic products 까지를 의문사 덩어리로 봅니다. 그리고 유가 주어, 그 다음에 유주는 동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술형도 대비해 보시고요. 자, a day 해서 어는 뭐뭐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a day는 그냥 하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with a plastic brush. 플라스틱 칫솔을 가지고 할 때 전치사 with 뭐 이런 거는 뭐 고등학교 때는 그냥 잘 익혀두면 되고요. What about 뭐뭐는 어때? 동의어는 how about이죠. What 대신에 how 쓰고 about 하면은 무엇은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you use a lot of plastic. A lot of 많은이라는 말이죠. 이것도 우리 중학교 때 많이 공부했던 겁니다. Lots of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 플라스틱에 S가 없다는 건 셀 수 없는 명사라는 뜻이니까 much로만 변경 가능하겠죠.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정도로 얘도 덩어리 표현으로 외워두십니다. 그 다음 according to, 얘도 너무 많이 나오죠. 뭐뭐에 따르면 Global production of plastic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어휘 조심할게요. Production은 생산량. 아까 여기 product는 제품. 여기와 여기의 어휘 꼼꼼히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reach는 어디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량이 이만큼의 분량에 도달했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밀리언은 100만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숫자 계산할 때 자, 요 한 자리까지만 포함해서 이게 100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가 앞에 추가됐었죠. 그러면 100만 다음에 1000만이니까 이러면은 1000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 자리가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은 1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3이니까 3억 1100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독해를 할 때 뭐 이거 막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를 우리한테 수학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큰 분량을 생산했다라고 빨리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연도수 앞에는 전치사인입니다. The problems with plastic. Plastic is useful. As you know, it is cheap, lightweight, and strong. Despite these advantages, plastic pollutes the environment severely. The biggest problem is that an enormous amount of plastic waste is generated throughout the world. Plastic remains in landfills for hundreds or thousands of years and results in soil pollution. That is not all. Each year, 12.7 million tons of plastic get thrown into the ocean and threaten marine life. The most effective solution to these problems would be to create eco-friendly alternatives to plastic.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 플라스틱은 유용합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싸고 가볍고 강합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엄청난 양이 발생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은 매립지에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토양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매년 127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그리고 바다 생물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 해결책은 친환경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As you know, 알다시피, 얘도 덩어리 표현 외워서 사용하면 좋겠죠? 자, 여러 개를 나열할 때 이시 가리키는 거는 플라스틱입니다. 병렬할 때 콤마, 콤마, 끝에 것만 엔드로 연결하죠. Lightweight는 무게가 가벼운이니까 그냥 가벼운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인데요. 자, 예의 동의어 이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는 말 in spite of 얘는 가능해요. 그런데 의미는 같지만 들어갈 수 없는 것들에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 자리에는 although라든가 또는 though라는 접속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의미는 같아요. 하지만 뒤에 있는 these advantages가 접속사로 연결되는 명사 덩어리가 명사 덩어리니까 접속사로 연결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전치사인 despite나 in spite of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severely 심각하게라는 부사입니다. 심각하게. 자,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부사의 형태만 가능하죠. severe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줄에 요 대신 접속사 되시고요. 자, 주어는 an enormous amount of plastic waste까지입니다. 그리고 동사에 조심합시다. is generated.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 쓰레기의 엄청난 양이 발생되어집니다. 수동태 썼죠. 쓰레기가 지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발생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플라스틱은 남아있습니다. remains에 동사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토양오염을 발생시킵니다. 라고 할 때 resort in까지죠. 얘는 동사가 두 번째입니다. 플라스틱은 3인칭 단수로 취급하니까 두 군데 다 s 붙여줬다는 거 조심합시다. 그 다음에 400 or thousands of years. 100만과 1000만이 들어가면은 뭐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고 있을 필요 없죠.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바로바로 해석해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처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많은 플라스틱이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주어고요. 자, get thrown 이게 동사예요. 그리고 and threaten 여기가 동사 두 번째예요. 근데 get thrown은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get은 비동사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쓰던가 아니면 become을 써도 그거는 수동의 표현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플라스틱이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당연히 수동태죠. 그래서 여기 형태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그 던져진 플라스틱이 바다 생물을 위협합니다는 이거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get 동사 현재형 그 다음에 이 threaten 이란 동사 현재형인데 이 부분에는 get thrown 여기는 threaten 요 형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를 챙겨볼게요. alternative는 대안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Could mushrooms be the future of plastic? A lot of plastic foam is used to make packaging containers. Unfortunately, the containers are used only for a few weeks to protect your brand new computer or TV on its journey to your house. And then they end up in landfills. 버섯이 플라스틱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 폼은 사용되어집니다. 포장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불행하게도 그 용기들은 사용됩니다. 오직 몇 주 동안만 당신의 새 컴퓨터나 TV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집까지의 여정, 즉 배달하는 것을 위해 그리고 나서 그것들은 결국 매립지에 버려집니다. 자, 추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 문장 A lot of plastic foam이 주어져. 자, 그런데 플라스틱 폼이 사용되어지는 것이니까 수동태. 그리고 여기에는 이 튜브 정사의 포장 용기를 만들기 위하여니까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여기도 또 나왔네요. 그 용기는 사용되어집니다. 수동태, 동사 형태. 오직 몇 주 동안만, 자,
for는 뭐뭐 동안 구체적인 기간과 함께 쓰죠. 또 여기 나왔습니다. To protect your brand new computer or TV. 당신의 새로 나온 그 컴퓨터나 TV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기도 부사적 용법입니다. 당신 집까지의 journey. journey는 원래 여행이죠. 근데 여행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는 배달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delivery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end up in landfills. 매립지로 end up. 결국 뭐뭐 하게 되다니까 그냥 버려집니다. 라고 해석합시다. Eben Bayer, an eco-friendly product designer, recognized that plastic foam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He wanted to remove the need for it. So after years of experimenting, he created a 100% biodegradable packaging material. 친환경 제품 디자이너인 에반 베이어는 인식했습니다. 플라스틱 폼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환경에. 그는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그래서 수년간의 실험 끝에 그는 만들었습니다. 100% 자연 분해되는 포장 재료를 추가 설명합니다. 에반 베이어 하고 an eco-friendly product designer는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동격에 콤마를 썼습니다. recognize, 인식하다, 알아냈다 정도로 해석합시다. 인식했다. 그 다음에 접속사 된 나왔고요. 그 뒤에 주어는 plastic foam이고 당연히 3인칭 단수니까 has 써야 됐죠. has an impact on,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수거입니다.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근데 negative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영향을 끼친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어휘 일단 챙겨놓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 우리가 계속 쓰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휘 자,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시 가리키는 것은 플라스틱을 가리키는 거겠죠. 여기. 그리고 after years of experimenting. 수년간의 실험 끝에 그는 만들어냈습니다. 100% biodegradable, 뭐 자연 분해되는 그러한 포장 재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요 어휘도 챙겨놓읍시다. The main ingredient of the packaging material is mushrooms. Cheap, useless agricultural waste, like the husks of rice and wheat grain, is also needed to make mushroom packaging. After the waste is cleaned, it is mixed with mycelium, a material that can be found at the root of mushrooms. The mycelium holds the agricultural waste together, and then the mixture is put into a mold. With the mixture growing in the mold, the mushroom packaging takes the shape of the mold. After a few days, the mixture is removed from the mold, and it is dried to prevent any additional growth of the mycelium. Finally, a 100% biodegradable package is ready for use. 포장 재료의 주된 성분은 버섯입니다. 싸고 쓸모없는 농업 폐기물, 벼와 밀의 겉껍질과 같은 것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버섯 포장을 만들기 위해서 폐기물들이 깨끗하게 되고 난 후 그것은 균사체와 섞여집니다. 버섯의 뿌리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재료인 균사체는 폐기물, 농업 폐기물과 함께 섞여지고 그리고 나서 그 혼합물은 틀에 들어갑니다. 그 혼합물이 틀에서 자라나면서 버섯 포장은 틀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며칠 후 그 혼합물이 틀에서 제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말려집니다. 추가적인 균사체의 성장을 막기 위해 마침내 100% 자연 분해가 가능한 포장이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 자, 추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the main ingredient 이거는 주된 성분, 뭐 주된 재료 이래도 되고요. 성분 그리고 of the packaging material 포장 재료죠. 포장 재료의 주된 성분은 뭐다? 버섯이다. 중간에 like the husks of rice and wheat grain이 콤마콤마로 삽입이 됐습니다. husk는 겉껍질이라고 해석하세요. 겉껍질. 그래서 여기서 rice는 쌀이라고 하기보다 쌀 되기 전에 논에 심겨져 있는 벼라고 해석하세요. 벼.
그런데 이러한 어쨌든 싸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농업 쓰레기 이러면 좀 이상하고요. 농업 폐기물이라고 해석할게요. 농업 폐기물이 필요합니다. 자, 얘네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게 되어집니다니까 수동태 형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버섯의 포장을 만들기 위하여 이것도 부사적용법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폐기물들이 쓰레기 말고 폐기물이라고 하세요. 폐기물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겠죠? 그리고 난 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s cleaned 수동태. 그러니까 소재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물일 경우는 동사의 형태가 수동태가 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100% 수동태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반드시 뭘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구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t is mixed with mycelium. mycelium. 자, 얘는 발음은 mycelium이라고 읽고요. 자, 우리말로는 균사체. 버섯에서 발견되는 거겠죠? 그거와 섞여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is mixed 수동태. 그리고 이 마이셀리움이 뭔지 모를까봐 동격의 콤마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A material that can be found at the root of mushrooms 라고 했습니다. 자, 주격관계대명사로 한 번 더 수식하고 이 재료는 버섯의 뿌리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재료래요. 여기도 can be found 수동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러한 농업 폐기물과 함께 hold, 그러니까 얘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걔가 이제 섞여지면 뭐가 돼요? 혼합물이 되죠. 그것이 틀로 들어갑니다. 틀에 부어집니다. 라고 할 때도 is put into 수동태. put into는 뭐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with 분사구문으로 보는 건데 with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형태가 현재 분산지, 과거 분산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부어놓으면 그 혼합물이 그 틀 안에서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스스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growing 현재 분사. 능동적인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형태를 갖추게 되고 며칠 있다가 그 혼합물을 제거하겠죠. 여기도 수동태. 그리고 그 혼합물을 말린다는 거예요. 여기도 수동태. 그런데 왜 말리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균사체라는 거는 약간의 어떤 그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얘가 더 추가적으로 성장하는 걸 to prevent,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여기도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마침내 100% 자연 분해되는 버섯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또 그리고 이런 벼라든가 우리 곡식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그러한 포장 용기가 완성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Eben Bayer hopes that this mushroom packaging will replace plastic foam. He says, what I want to guarantee is that in 10,000 years, our descendants, our children's children will be living happily and in harmony with a healthy earth. 에번 베이어는 희망했습니다. 이 버섯 포장이 플라스틱 폼을 대체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보장하고 싶은 것은 that 이하입니다. 만년 뒤 우리의 후손들, 즉 우리의 아이들이, 아이들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한 지구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 구문 설명하겠습니다. Eben Bayer hopes that. that은 접속사죠. 자, 얘는 접속사. 접속사 뒤에는 언제나 주어와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What I wanted to guarantee. guarantee. 보장하다. 그런데 what I wanted to guarantee까지가 주어 부분이고요. 이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앞에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선행사 포함. 해석은 뭐뭐한 것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 자리에 됐으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해요. I wanted to guarantee까지만 봤을 때 뭘 보장하고 싶어 하는 건지가 빠져 있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was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때 또 나왔고요. In 10,000 years 할 때 이 in은 뭐뭐 후에 정도로 해석해요. 그래서 뭐 만년 전에가 아니라 만년 안에가 아니라 만년 후에 우리의 descendant, 얘는 후손이란 뜻입니다. 근데 후손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격의 대수로 our children's children,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을 후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걔네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행복하게 부사 썼죠. 그리고 and in harmony with 뭐뭐와 조화롭게
건강한 지구와 조화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Oh ho! We can eat the water container. The consumption of plastic bottle water is on the rise. For example, it was estimated that the USA consumed as much as 36.5 gallons of bottled water per person in 2015. 오호, 우리는 물 컨테이너를 먹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정됩니다. 미국은 소비했다고 36.5갤런만큼의 물을 병에 든 물을 1인당 2015년에 자, 구문 볼게요. consumption 소비 또는 소비량이라고 할 수 있죠. plastic bottled water bottled라는 과거분사 형태죠. 그것이 water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병에 들어있는 그 상태를 표현할 때 plastic bottled water 이렇게 말했고요. is on the rise 상승 중에 있다. 상승하고 있다. 한꺼번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사 for example it was estimated 추정된다 라는 말인데 여기 일단 수동 표현이 쓰인 것은 이 is라는 것은 가주어예요. 그리고 that 이하 뭐 여기 끝까지 요 부분이 진주어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추정되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수동태. 그러면 진주어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consumed 소비했습니다. as much as 뭐뭐만큼이나 많이 물은 사실은 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much 써야겠죠. 36.5갤런만큼의 그 물에 든 병을 섭취했습니다. 소비했습니다. 1인당 그것도 2015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The problem is that most plastic bottles are thrown away and take up space in landfills. What if we could replace those plastic bottles with something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Edible even? To solve the problem of plastic bottles, Rodrigo Garcia Gonzalez and his co-workers came up with an innovative idea. They created an edible water container, OHO.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병들이 버려지고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매립지에서. 만약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플라스틱 병들을 더 친환경적인 어떤 것으로 심지어 먹을 수도 있는 이 플라스틱 병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그의 동료들은 혁신적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발명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병, 물용기 5호를. 구문 설명하겠습니다. 접속사 that 뒤에 자, 주어는 most plastic bottles이고요. 동사는 are thrown away, V1. 그리고 and take up space, V2.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는 일단 수동태. 하지만 이 뒤에는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해석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플라스틱 병들이 버려지는 거죠. 지가 버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동태. 하지만 일단 버려지고 나면 그 매립지에서 자리, 공간을 차지하는 거는 걔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태. Take up space, 수거로 공간을 차지한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 what if는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 후에 we could replace A with B의 구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리 다시 하면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신하다. 그 후에 자, B 자리에 들어가는 something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라는 구문을 볼게요. 일단 something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죠. 근데 그 형용사는 friendly였습니다. 이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는데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또 부사가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얘는 부사예요. 거기에다가 앞에 more이 들어갔다는 거는 비교급. 그러니까 더 친환경적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 놓고 심지어 먹을 수도 있는 이라고 이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나왔고요. 이 사람과 그의 동료들은 come up with 생각을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이러면 되겠죠? innovative idea, innovative 혁신적인. 그리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 용기, 그러니까 뭐 물병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러한 오호라는 제품을 발명했습니다. 오호 is a thin gel bag which is made of seaweed. It is biodegradable and safe for human consumption. Once the water inside is consumed, OHO can be thrown away or eaten. It reportedly only costs 2 cents to make. In addition, anyone can easily make this water container in their kitchen. Besides, making OHO has a climate benefit, as it does not cause the CO2 emissions that the bottle manufacturing process does. 5호는 얇은 젤백입니다. 해초로 만들어진. 그것은 자연 분해되고 안전합니다. 인간의 섭취에 대해서. 일단 안에 있는 물이 섭취되고 나면 5호는 버려지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것은 5센트밖에 들지 않습니다. 만드는데. 게다가 어느 누구든지 쉽게 이물 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또 게다가 5호를 만드는 것은 기후에 대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야기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 제조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는, 약이 될 수도 있는. 자, 구문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 which is made of seaweed가 앞에 있는 a thin gel bag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지요. be made of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지다. 뭐뭐로 만들다. seaweed는 해초고요. biodegradable 자연 분해되는 이라는 단어 앞에서도 등장했었습니다. 외우고 있으셔야 해요. 그 다음에 for human consumption. consumption 섭취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섭취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간단하게 식용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자, once는 접속사. 일단 뭐뭐 하면 일단 그 안에 있는 물을 먹고 나면 그러니까 is consumed 물이 섭취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그 오호라는 것은 can be thrown away or eaten. 여기도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be thrown v1 그리고 or 또 pp 한번더쓴 거죠. v2. reportedly 보고에 따르면 그것은 만드는데 2센트,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원 정도의 아주 작은 돈이긴 해요. 자, 그것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연결사, 게다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부엌에서. 그리고 또한번더 첨가합니다. 게다가. 이 5호를 만든다는 것은 동명사조어입니다. 동명사조어는 단수 취급. 그래서 동사의 has. 어떤 이점을 갖고 있다고요? 기후에 관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as는 왜냐하면 때문에 해석하면 됩니다. 그것은, 5호를 만든다는 그것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야기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cause, 야기하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가스라는 것을 한번더 설명하고 있죠. 그물 제조 과정에서 야기 될 수도 있는, 자, 여기에 does라는 대동사 썼습니다. 이 does가 가리키는 것은 대동사, 자, 얘가 가리키는 것은 cause겠죠. There are many other creative, eco-friendly ideas, such as chicken feather-based plastic and plastic foam, which is made from milk and clay. In addition, other small efforts we make in our daily lives can make a difference. For example, we can use our own personal refillable water bottles instead of buying disposable plastic bottles of water. We can also bring our own reusable bags to the market and say no to plastic bags. With all these ideas and efforts combined together, we can reduce the total amount of plastic waste. 많은 다른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닭의 깃털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형태, 우유와 점토로 만들어진, 게다가 작은 노력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채울 수 있는 물병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을 사는 대신에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방, 봉투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비닐봉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생각과 노력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플라스틱 쓰레기의 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구문 보겠습니다. There are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에
Many other creative, eco-friendly ideas. 복수 명사. Such as 뭐뭐와 같은, 뭐 예를 들어 이런 말과 같죠. 뭐뭐와 같은. 닭의 깃털을 베이스드, 기반으로 하는 플라스틱,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어떤 플라스틱 폼, 그런데 주격관계 대명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유와 점토를 가지고 요거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플라스틱 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연결사.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정도 생략된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other small effort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Make on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다. 차이를 만들다. 예를 들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 뭐, 마트리죠? 텀블러 같은 거, 그런 거. 물병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대신에, instead of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disposable은 처분할 수 있는, 즉, 여기서는 일회용의라고 해석하면 돼요. 일회용 물병 대신에. 두 번째는 우리는 또한 뭐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봉지, 뭐 장바구니라고도 하죠. 그런 봉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는 됐어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행동 노력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with 분사 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with 목적어. 여기가 목적어. 그다음에 여기 형태 combined 요 형태 잘 보셔야 되겠죠. 과거 분사 PP. 이러한 생각과 노력이 함께 막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생각과 노력은 이제 우리 인간이 의지적으로 그 노력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의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 쓰레기의 총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제문에 해당하겠네요. 그리고 이 3과 주제문입니다. 다시요. 주제문. 자, 3과가 마무리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